이번 시간은 섹션 4, 쪽 테두리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메뉴, 단축키, 도구상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메뉴와 도구상자는 같은 거죠. 쪽을 먼저 눌러보세요. 그리고 옆에 꺽쇠 표시 이걸 누르면은 쪽에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이렇게 세 번째 메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쪽에 대화상자에서 봤을 때는 여기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아주 보기 쉽게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컬러로 보여지는 이 도구가 바로 보여요. 단축키는 Alt W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메뉴나 도구상자 이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게 가장 빠르게 쪽 테두리 설정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시험 시간에는 먼저 F7키 눌러서 편집 용지 설정하고요. 바로 다음으로 쪽 테두리를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현재 빈 문서 상태에서는 편집 용지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죠. 저희 문제 뒤에서도 작업할 때 앞쪽에서 지정한 편집 용지 설정, 그리고 쪽 테두리 정도는 기본적으로 문서로 작성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 있죠? 여기에서 쪽 테두리 먼저 불러와 보세요. 그러면 쪽 테두리 이렇게 편집 용지 설정된 것 확인이 됩니다. F7키 눌러서 볼까요? 위 머릿말, 꼬리말, 아랫말 이렇게 세로는 10, 왼쪽과 오른쪽 20, 기타, 제본은 0으로 지정된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쪽 테두리 풀이 결과도 같이 열어서 볼까요? 테두리가 이렇게 지정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문 영역 안쪽에 그리고 바깥쪽 구분돼서 사각형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출제 유형을 보면은 선의 종류 및 굵기가 있고요. 그리고 위치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선의 종류 및 굵기 같은 경우에는 이중실선이냐, 실선이냐, 실선, 굵은 선이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경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파일 쪽 테두리 이 파일에서 먼저 출제 유형 그대로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쪽에 쪽 테두리 배경 이걸 클릭을 해줄게요. 대화 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테두리 여기에선 양쪽 상태고요. 그리고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는 시험에서 모두 다 해제해 놓고 작업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여기 체크되어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표 작업할 때 표에서 테두리 지정할 때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해 놓고 작업하는 게 여러분이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쪽 테두리에 대해서 이중실선 지정되어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고요. 굵기는 기본 0.5mm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굵기인 0.4mm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를 적용해야죠. 여기에 가서 모두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위치 설정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쪽 기준,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여기 네개 모두죠. 이거를 5mm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값이 쪽 기준에 5mm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만 하고 바로 설정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풀이 결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같은 화면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변경되는 게 없겠죠.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선의 굵기나 그런 게 변경돼 보이겠죠. 그러면 이 파일은 저장을 해주세요. 연습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서 모두 다 쉽게 작업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파일은 저장을 해두고요. 다시 이제 섹션 5 글상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부록 파일에서 파트 1 시험 유형 따라하기 이 폴더에 글상자라는 곳 있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만약에 빈 문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면은 편집 용지 설정, 쪽 테두리 설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섹션 5 이전에 했던 편집 용지 설정과 쪽 테두리 설정을 여러분이 직접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거로우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요. 바로 글상자.hwp 파일, 이 파일 불러와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출력 유형을 보면은 다섯 가지가 지정되어 있죠. 교재 뒤쪽에 가서 이 글상자에 대한 지시가 어떻게 지시되어 있는지, 문서에는 글상자에 대한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글상자 안에 내용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 오세요. 이제 그러면 출제 유형을 보고 따라 할 텐데요. 글상자부터 만들어야 되죠. 메뉴, 단축키, 도구상자. 이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먼저 메뉴에 대해서 본다면 입력 메뉴의 옆에 있는 이 꺽쇠를 눌러주세요. 바로 글상자 나타나죠? 이걸 클릭했을 때 마우스가 십자 포인트로 변경이 되죠? 글상자 이 위치에서 적당하게만 만들어줘요.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커서는 안쪽에 이렇게 깜빡이는 상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메뉴가 아닌 단축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N, B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십자 모양 나타났죠? 드래그 적당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도구 상자가 있는데요. 입력 도구, 편집 도구, 여기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편집 도구에서는 도형을 먼저 열어주고요. 그리기 개체에서 글상자, 가로 글상자를 선택, 마우스 드래그. 조금 번거롭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입력 도구 상자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메뉴, 단축키, 입력 도구 상자 이세개 중에 자신이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기능으로만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글상자 안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 보통은 시험장에서는 여기에서 먼저 첫 줄의 내용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글상자에 대한 편집부터 하겠다 하면 여기에서 테두리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세요. 글상자 테두리에 가면 사각 점선이 되어 있는 상자가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바로 더블 클릭해주면 글상자에 대한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크기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너비를 블록 설정해주고요. 170 입력하세요. 그리고 높이로 가서는 23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왼손으로 숫자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위에서 입력하고 탭키 한 번, 두번 누른 다음에 왼손으로 23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돼요. 소수점까지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크기 고정 체크를 하세요. 이걸 체크하면 이 값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글상자 크기 변경시키려고 해도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설정은 위치에 대한 설정인데요. 글자처럼 취급, 이게 체크되어 있다면 아래 위치 설정하는 것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은 체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거예요. 시험에서 워드 프로세서 실기는 글상자 만들고 글자처럼 취급은 체크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위치는 항상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본문과의 배치를 자리 차지, 두 번째 것 이걸로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가로, 종이, 그리고 세로도 종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변경되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로는 종이의 가운데로 변경해 주고요. 기준이 0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는 지시와 동일하니까 변경하지 않고요. 세로도 종이, 그리고 위, 기준이 0으로 바뀌었죠? 여기는 20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설정 누르면 안 되고요. 바깥 여백에 대한 설정이 있죠. 바로 위에 여백 캡션 탭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깥 여백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쪽만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8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선에 대한 속성이 있죠? 바로 위에서 또선탭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상 검정되어 있죠? 그리고 실선 선택되어 있죠? 만약에 다르다면 다른 것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끝 모양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요. 굵기 여기를 0.12가 아닌 0.2로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각형 모서리 곡률 이걸 변경하는 경우도 출제되지 않지만 출제된다 가정을 하면 만약에 이 모서리가 둥근 모양으로 변경해야 된다 하면 이걸 선택, 여기 모서리 왼쪽 이게 반원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면 반원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색 채우기가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위에 채우기 탭 클릭을 해 주세요. 색 채우기 없음이 되어 있다면 먼저 색을 선택을 해 주면 되겠고요. 면색, 무늬색 중에 저희는 면색을 열어 주세요. 그리고 테마 색상표 바꾸기 전에 색상 이름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하늘색이라는 게 있다면 먼저 찾아주면 돼요. 마우스 올렸을 때 하늘색 나타났죠? 97, 130, 214 RGB 값 있고요. 80% 밝게 여기를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색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테마 색상표로 가서 색상표 다른 거로 선택하고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출제 유형에서 지정한 다섯 가지 모두 다 완료했어요. 이제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 색상표에 대한 설명 더 알기 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설명을 보고요. 각 색상표에서 색상들 이름 어떤 건지 한번 봐주세요.
자주 보면은 이름 쉽게 외울 수 있는데요. 색상을 알았다면 한글 프로그램에서 직접 색상 변경해 보면서 작업하는 게 조금 더 외우기 빠를 거예요. 그러면 글상자는 이제 연습 문제 세 가지가 있죠. 방금 설명 들은 것, 교재 설명만 보고도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각각 파일들 작업을 하고 정답 파일과 비교해서 수작업 채점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글상자 안에 나중에 내용 입력할 텐데요. 이 상태에서 글상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ESC키 있죠? 이 이스케이프 키를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 이렇게 클릭해서 커서 보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글상자 안에 문단 부호 있죠? 여기 클릭해주면 글상자 안에 들어가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션 6 누름틀에 대해 작업을 할 텐데요. 누름틀에 대해서는 시험 출제 경향 교재 앞쪽에 있죠.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누름틀은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날짜로 입력하는 경우, 그리고 그냥 한글 글자로 입력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누름틀의 위치도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글상자 안에 누름틀을 만드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은 글상자 바깥쪽 이 본문 영역 어디에선가 누름틀을 지정하라고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닫고 새로 불러온다면 불러오는 파일 있죠? 누름틀에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세요. 저는 파일 저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파일 이 누름틀 불러온 상태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 누름틀 파일 불러오면 이 안에 내용 입력해야 될 것, 그리고 글자에 대한 설정이나 문단 설정 미리 다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이 내용들도 모두 다 입력하고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 작성자 뒤에 여기에 누름틀을 작성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서를 이 위치, 누름틀이 만들어지는 위치에다가 놓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작성자 콜론 뒤에 한칸 떨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누름틀을 만드는 방법, 메뉴 단축키 도구 상자가 있는데요. 우선 메뉴를 보면은 입력에 이 메뉴 열어서 개체로 먼저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누름틀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필드 입력이라는 거 선택해 줘야 돼요.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메뉴에 대한 설정하는 건 무시를 해두고요. 단축키에 대한 설정하도록 할게요. 이 위치에서 컨트롤 K 알파벳 E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필드 입력해서 누름틀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잠시 이거 취소해 놓고 이제 도구상자로 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입력에 도구상자에서 누름틀 바로 이름이 나타나죠. 바로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요. 화면에 나타나는 게 조금 다르죠. 도구에 누름틀을 눌렀을 때는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런 글자가 나타나고요. 취소하고 단축키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KE 이렇게 눌렀을 때는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게 이렇게 대화 상자로 나타나죠. 방법은 동일한데요. 어떻게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만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단축키 컨트롤 KE로 한 경우엔 여기에다가 먼저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 입력을 해주면 돼요. 직접 입력해야 되겠죠? 이름, 직위,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해 주세요. 위, 뒤에 띄어쓰기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띄어쓰기 한 것도 하나의 글자예요. 그래서 이걸로 감점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띄어쓰기, 직위 이렇게 출제 지시된 그대로 입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넣기를 눌러 주세요. 현재 단축키로 한 경우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 직위라고 커서가 있던 위치에 나타났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 커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이름, 직위 이렇게 나타나죠? 마우스 다시 올리면 이렇게 상자가 나타납니다. 클릭했을 때 이름, 직위라는 글자가 없어지고 입력할 수 있게만 상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커서가 있는 이 위치에서 입력 데이터, 박세훈 선임 연구원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박세훈 선임 연구원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꺽쇠 표시 안에 글자가 입력되어 나타나죠. 다른 곳에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꺽쇠 표시는 사라져 보입니다. 다시 클릭했을 땐 이렇게 나타나죠. 교재에서는 단축키 컨트롤 K2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누름틀 만든 거 취소하고요.
다시 수정하도록 할게요. 이 누름틀은 삭제해야 되는데요.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아두면 나중에 작업할 때, 시험이 아닌 워드 작업할 때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삭제하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조판부호라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누름틀 시작 있죠? 여기 앞에 커서 놓고요. 딜리트 키 누르세요. 누름틀 지울까요? 나오죠? 지움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 이렇게 남는데요. 이거 선택. 글자도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조판부 이거는 다시 체크 해제해 놓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이 커서 위치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의 도구 상자로 누름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누름틀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이곳에 마우스를 누르세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마우스 그냥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상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출제 유형에 지시되어 있는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 이걸 입력하지 못한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마우스를 커서 위치 있죠? 여기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런 후에 누름틀 고치기가 있어요. 단축키로 Ctrl N K. 이거는 누름틀뿐만이 아닌 모든 표, 차트, 글상자 여기에서 고치기를 할 때, 개체 상자를 열어줄 때쓸수 있는 단축키예요. 이 단축키를 외워둬도 되고요. 메뉴로 이렇게 고치게 해도 되는데요. 여기 바로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에 지시되어 있는 이름, 직위 입력을 해주고 고치게 해주면 바로 이렇게 이름, 직위라고 나타나요. 그냥 여기 또 클릭해 볼게요. 상자 이렇게 나타났죠? 그럼 여기에다가 박세훈 선임 연구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나타나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을 나중에 입력하냐, 아니면은 단축키 Ctrl K2로 입력을 해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 먼저 입력하고 입력 데이터 입력하냐. 네, 순서는 조금 바뀌지만 결과 값은 동일하게 누름틀이 글상자 안에 나타나죠. 그러면 교재에서 연습 문제 1번, 2번, 3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각각 두 개씩 만들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제일 위에 한 개만 만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은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해두고요. 그리고 작업 파일 있죠? 연습 문제 파일 불러와서 각각 도형에다가 내용을 입력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파일은 여러분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두고요. 저는 저장했다고 하고, 다음 작업, 섹션 7, 문단 첫 글자 장식 해보도록 할게요. 빈 문서 상태에서 하지 않고요. 역시 부록 파일에 있는 파일 불러와야 되겠죠? 문단 첫 글자 장식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용들이 입력되어 있고요. 편집 용지 설정도 저희가 처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이거는 먼저 문단과 문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 기억하시나요? 하나의 문단에는 여러 개의 문장이 이렇게 마침표로 구분되어서 만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 구분은 이렇게 엔터 표시, 꺾어진 화살표 이 모양으로 보인다고 했죠. 만약에 이 문단 보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 메뉴에서 문단 보호 이게 체크 해제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도 한칸한칸 띄어쓰기 보고 싶다면 조판 보호를 체크하면 이렇게 띄어쓰기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단에 대해서 문단의 첫 글자만 장식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글자, 한, 이 글자만 장식을 해주는 건데요. 커서는 이 문단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이 문단을 블록 설정해줘도 되고요. 제일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놓아도 되고요. 어디에 놓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커서 위치를 제가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험 볼때 실수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서 위치를 각 기능 사용할 때마다 어디다 놓으라고 분명히 설명을 할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섹션 6의 누름틀에서도 그렇고요. 글상자에서도 그렇고 커서 위치를 어디에 놓으라 지정을 했죠. 이번에도 설명하도록 할게요. 커서 위치는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 여기에다 놓도록 하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하는 문단에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하는 거는 메뉴로 봤을 때는 서식에 이 메뉴 열어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바로 있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대화상자 나타나고요. 다음 단축키는 조금 어려워요. 단축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서식 먼저 여기로 가서 각각 단축키 들어가야 돼요. 첫 글자 장식에는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도구 메뉴 서식으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는데 이름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기 좀 어렵죠. 그냥 이렇게 마우스 올려서 이름 찾아봤을 때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보이죠? 그런데 가장 빠르게 작업하는 거는 서식 열어서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해 주는 게 가장 빠르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양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본 상태 이게 선택되어 있는데요. 옆으로 가면 두 줄에 걸쳐서 세 줄에 걸쳐서 여기 문단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시험은 두줄 또는 세 줄로 출제가 되는데요. 두 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양에서 두줄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서 글꼴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맑은 글꼴이니까 말 입력하면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목록 열어주세요. 그러면 가나다 순서로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맑은 고딕 바로 여기 있고요. 다른 글꼴 나와도 도듬, 궁서, 굴림 많이 쓰는 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맑은 고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면색이 있죠? 그리고 선 종류가 있는데요. 지시되지 않은 건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죠? 면색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도 테마 색상표에서 색상 제대로만 찾으면 되겠죠? 검은 군청. 지난번에 다른 섹션에서 연습한 게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었죠? 테마 색상표로 가서 오피스 가서 보면은 검은 군청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름이 안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날 거예요. RGB 값꼭 확인하라고 했죠? RGB 27, 23, 96. 자,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본문과의 간격은 3mm.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본이 3으로 지정되어 있죠?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출제 유형에 세부 지시사항 하나가 더 있죠. 글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이 안에 상자를 이렇게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 글자 한이 선택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향으로 바꿔야 되죠. 글자 색만 바꾸는 건 위에 서식 도구 상자에서 바꿀 수 있죠. 글자 색 열어주세요. 그리고 색상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색상이 하향이 안 나타난다면 기본 나타나고요. 테마 색상 오피스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피스에는 하향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색상표 바꿔서 변경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테마색, 팔레트, 스펙트럼 이렇게 있죠. 테마색 누르면 다른 목록 나타나지 않는데요. 바로 옆에 팔레트 눌러보세요. 누르면 색상 바로 하향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나요. 그래서 테마 색상 변경해서 해도 되고요. 팔레트에서 테마 색상표에서 색상 바꾼 다음에 하향을 선택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 클릭해서 블록 설정 해제하고 보면은 글자 색이 하향색으로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문제지에서 딱한 번만 지정하도록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이 아주 쉽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나 도구 상자보다는 서식의 문단 첫 글자 장식, 이 메뉴 사용하는 걸 가장 빠르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것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1, 2, 3번 동영상 강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 교재와 동영상 강의 생각을 하면서 문제 직접 작성을 해보세요. 이 파일은 여러분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요. 풀이 결과 파일을 불러와서 비교해 보면서 수작업 채점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